모르게 가슴에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한도 많고요. 그렇다고 뭐 원통하다 비통하다는 아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많고, 또 좋게 살라고 애도 써보고, 또 나쁘게도 살라고 애도 써보고, 착한 사람들이 원래 그래. 사람들이 나를 미쳤나도 싶고. 그제? 그리고 또 눈에 보면 신이 가득한 건 언니는 하나 인정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가리고 싶다라고 해도 머쓱걸런지를 끼고 안경을 끼고 왔다 그래도 보이는 건 맞아. 근데 언니가 무당할 자신이 없어. 솔직히 얘기할게. 근데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진 내 스스로가 언니가 완벽해야 되고 믿지 못하는 건안 하거든. 근데 이미 어떤 직성, 신의 가물, 그게 이제 뭐 무당까지도 갈수 있는 그건 맞아. 일반인들처럼 너는 그냥 신의 가물 있다, 바람 있다. 이건 아니야. 그 선을 넘었어. 그러다 보니 우리 언니가 미안해. 표현해서 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뭐 상심 가시지만 반 제정신 반 미친 거야. 생각을 깊이 하면 너무 괴롭고 또안 하자니 이렇고. 그렇다고 신의 일을 가져서 내가 방을 붙여준다고 언니 여기서 지금 안뛸것 같아? 안뛸것 같지? 뛰어. 너는 너무나도 노예의식이 많아. 그 이유는 언니 스스로도 신의 가물을 풀기 위해서 언니도 모르는 나름대로의 내 풀이를 해갖고 살아가고 있어. 직장인만 돼서 직장인만 탁 다닐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그지? 언니가 그냥 저 방울 부채만 앉는 것뿐이야. 맞아요. 무서워. 그리고 감히 또내 주제에. 그내 주제라는 건 내가 보이지가 않아. 내가 다 들리는 것 같지가 않아. 맞아요. 그리고 내가 몸에 막 이렇게 막 뭐가 막 와서 막 이러는 것 같지가 않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 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야. 우리 언니가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 반 내종신 반 미친년. 우리 쪽으로 해. 나도 미친년 돼가고 갔다 오거든요. 안 갔다 오는 사람이 그잖아. 거부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문제. 그러다 보니 내가 나도 모르게 근데 점점 신의 일을 나도 모르게 이것만 안 했다고 점만 안 붙였다 이거지 언니야. 너야말로 무당행위를도 하고 다니는 거잖아. 그치? 너야말로 내가 입을 다물어서 그렇지. 너야말로 속으로 조절조절이. 대놓고 앉아서 돈 주고 점만 안 봐서 뿐이야. 그치? 가끔씩 타로 카드도 봐요. 봐봐. 그리고 뭐 신의 행위 하잖아. 근데 그게 이걸 배워서도 한다 그러지만 나름대로는 영적으로도 네가 해석하잖아. 책에 나와 있는 그거 말고요. 너라 그래서 미안해요. 근데 그냥 편하게 볼게요. 자, 우리 언니가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뭔지 모르게 글자도 내려오고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는 막 점을 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언니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대요. 언니는 학문적으로 글문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그지? 그게 어떻게 일반인이냐. 여기서 그렇다고 방을 붙여준다고 해서 안 뛴다 그랬지. 반은 내가 그러고 다니고. 신령님에 대한 어떤 되게 신이, 되게 믿음, 되게 선하고 깨끗해. 그러나 누가 나를 잡아줄 수가 없어. 잡아줄 수가 없어. 이 무당이 하다못해 너 이름보다 너 나이 물어보기 전에 나이 이렇다. 너 어제 뭐 하고 왔지? 이거 맞추지 않는 이상은 어디 가서 너가 굿도 초도 안킬 나이야. 그지? 그게 왜? 신의 감이 높으니까. 차라리 일반인 막 그랬어요. 아 이랬어요. 말이라도 하겠는데. 그죠? 자, 무당이라고 다 보이고 다 하면 우리 어떻게 사니? 그죠?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 마음의 안정이 조금 중요시할 것 같다. 필요할 것 같아. 뭔지 모르게, 자, 내가 작년 시절에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보면 당하기도 당했어요. 사람한테 상처, 사람이나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는 분명히 친하게 지내고 싶거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니까 언니 스스로가 내가 피하는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상처만 입어. 그러다 보니, 와, 그냥 미쳤으면 좋겠어.
그럼 차라리 미쳐갖고라도 인정을 해서 뭐 네. 정신병을 가든 약을 먹든 뭐 치료 방법이 있으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야. 어? 그렇죠. 근데 그죠? 그게 해결해봐. 안 된다고. 신이, 신이 너가 목구멍까지 차 올랐다니까. 근데 네 스스로가 누르고 있다고. 누르고 있다는 건 내가 안 보이고 아니고 나는 모르 아니거든. 네네. 그리고 신에 대한 믿음이 신이가 되게 높다고. 예, 네, 맞아요. 되게 높아. 네. 높아서 누군가가 내가 바보가 아닌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것이 오래 묵다 보니까 네. 나도 모르게 외딴 길로 가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옆으로 세고 있는 거야. 내 하나 물어보자.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니? 응?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려고 네. 내가 어떤 남편도 없고 네. 새끼도 없고 한 가정의 부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니? 네. 응? 아니면 내가 그냥 직장인의 일반의 사주로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니? 네. 아니면 신의 가물로 인해서 그냥 신령님의 일을 하면서 신... 늘 가지고 가려고 하니 세 개가 다 짬뽕이 됐어. 하나를 탁 튀어서 나올 수가 없어. 응? 그렇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도 조상에서의 제주 고씨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외가줄력에 들어오는 그 할머니죠. 증조줄도 아니야. 그 할머니줄에서도 들어오는 신바람이 좀 많고요. 용신에서 들어오는 신바람이 좀 많아요. 용신이요? 바다, 물. 아. 그다 보니 언니가 애기 같아. 예, 네, 맞아요. 어느 날은 우리가 동자동녀 같고, 네. 어느 날 센치미터였다가, 어느 날은 이제 이랬다가, 또 저 사람이랑 나 너무 친해지고 싶다가도, 네. 또 관심도 받고 싶다가도, 네. 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좀 이게 깊은 얘기 들어가면, 네. 이 사람들 내가 바본 줄 아나? 네. 조금 무시하는 경향. 네. 그지? 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소리야. 맞아요. 엄청나게. 자. 나는 장애를 겪고 있지 않아. 예. 근데 사람들이 나 얘가 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이 이런 취급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는 정신적 차원이 높아요. 어. 자,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할 때, 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오히려 본인이 이해가 안 가. 예. 근데 사람들이 내가 장애를 겪고 있는 줄 알고, 저건 뭐 달나라 별나라 얘기. 예, 타차원이란 말이 한 차원 더 높다는 얘기예요. 어. 4차원, 5차원, 4차원을 넘어서 5차원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2차원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 4차원인 사람들은 3차원인 사람들은 5차원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기보다 차원이 높으니까. 그러니 일반인들이랑 대화가 안 되지. 그렇죠. 그죠? 그럼 조금 인정하자. 네. 아, 내가 신의 가물이 있구나. 네. 이 무당이 너 방을 붙여준다고 안 뜰 것 같지? 네, 안 뜰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괘씸한 거고. 네. 그죠? 네. 근데 언니가 하는 행동을 봐봐. 그죠? 네. 사람들이랑 어떻게 얘기가 되니? 너는 달나라 별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 사람들은 땅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저 천상의 꽃을, 꽃을 얘기하는데, 네. 어느 누가 얘기를 해줄 거야? 맞아요. 그러니 이런 무당집을 다닐 때마다 너가 기분이 좋거든. 그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안 다닐 수가 없어. 네. 어디 한 군데 믿고 다니질 못해도 네. 언니가 한 달에 한 번이든 보름에 한 번이든 네. 뭐 어떻게 뭐 두 달에 한 번이든 너는 점을 보러 가야 네가 네 하소연의 심풀이가 돼. 네, 맞아요. 그제? 어? 그 돈이 무료 점사가 됐든 내가 진짜 뭐 금전을 내고 나서 버든 네. 안 아까워. 네. 그 시간도 안 아까워. 네. 그 설레. 네. 그리고 막 좋아. 네. 어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막 나를 잘 못 읽어서 헛소리하며 나올 때 조금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 네. 우리 언니가 그래. 그럼 내가 뭐라 그럴 거야? 그 제정신이 하라고 그래, 나도. 그죠? 제정신, 안정신이 아니라 정신병은 아니야. 신의 병이야. 신의 병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몸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직성이 높아나서 네가 어느 날은 눈이 약을 먹은 것처럼 호롱, 희롱희롱, 해롱해롱. 그지? 너도 모르게 이건 헛소리가 아닌데 너도 모르게 주저리 주저리 말이 나오게 되고. 내 산소가 부족한 어. 느낌. 예. 그치? 네. 그리고 뭔가 내 스스로가 진짜. 예. 그치? 나 말고 어떤 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게 몽롱하고 막 이런 게 있어. 맞아요. 근데 겁도 많아요. 예. 응? 예. 겁도 많아. 예. 그리고 누구 말 잘 안 믿어. 예. 맞아요. 언니야. 예. 응? 내가 봐서 너 이거 무슨 색일 거 같냐라고 물어보고 내가 지금 그 언니한테 내가 언니한테 점치는 게 아니라 언니가 나한테 점을 쳐줘야 돼. 이해가서 응? 본인도
예쁜 사람 좋아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어 착한 사람 좋아하고 무서운 사람 싫어하고 애기에 이런 선녀의 몸주가 없지 않아 있어서 본인이 뭔가를 바라봤을 때 깨끗한 눈으로 저 천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랑 천상 얘기를 하면 나 또라이지. 그치? 근데 되게 열심히 산다 그랬냐. 노랑 파랑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데 되게 열심히 산다. 근데 알아주는 이가 없어. 솔직히 그지? 노랑 파랑 중에 하나 파랑 나구나. 근데 아직까지는 여물지 않은 터지지 않은 신명인지라 뒤로 숨은 신명인지라 그래서 내가 반 내 정신 반 남의 정신 너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셔. 어디 가서라도 언니야 언니가 이거를 뭐 푸닥거릴라든가 신령님 전에 조상거리를 뭐 조상님 뭐 천도대를 지는 신의 가물을 누른다고 하든 너가 무당이 될 거 아니면 그러고 살아야 돼. 아 구탄반 하나? 절대로 구슬하든 내 지성으로는 내려갈 수는 없고요. 푸닥거리 한번 해야 한다 해서 내가 하다못해 내 몸주를 놀리든 내 몸주 몸에 있는 주인 몸줄을 놀리든 내 신명을 놀리든 너가 그래야 내가 더 이상 신명을 놀리는 게 어떤 얼쑤절쑤 뛰고 그건 어떤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뭐 대잡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얼쑤절쑤 그냥 몸줄을 놀리는 거야. 뭘 말이 터져라가 아니라 그래야 내가 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무당이 되는 건 아니고 몸줄을 그냥 놀린다라는 거야. 춤추는 거예요? 뭐 이 춤을 추고 싶으면 춤을 추고 뭐 노래를 하고 싶으면 노래를 하고 댄스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아니 아니 여기서 아니 여기서 하는 거지 달나라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 땅에서 죄를 올려서 신명을 놀리라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데는 미안하지만 주기적으로 하고 가야 돼. 아 그게 좋겠다. 어 내가 미쳐 사는 거보다 너무 넘어대로 살아. 그러나 신을 어떻게 네가 눈을 가리고 아웅하니. 어? 이렇게 비춰졌 이만큼 나한테 비춰졌거든 이런 빼꼼 이러고 있는데 언제까지 너가 뭐 10년 후에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니요. 싫잖아. 싫어요. 살고 싶잖아. 네,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나 웃고 싶잖아. 네. 여러 명 아니어도 나 그냥 나 알아주는 사람. 네. 그리고 나랑 말이 좀 맞는 사람. 그리고 누가 나 바보 취급 안 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를 4차원, 5차원, 2차원, 먼 차원이라도 저 달나라, 별나라 같다. 그러니까 몇 차원이라도 상관없어. 그렇게 조금 날 도라이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잖아. 그치? 근데 내가 너무 이게 무거워놓은지라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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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다 보고 먼 산 쳐다보고 눈빛이 내 눈빛이 아니라 동태 눈이 돼버리고 그치? 또 거기에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지가 않아. 참고 사는 거야. 건강부 특별히 드러난 데는 없는데 드러나기 아픈 데는 없는데 그렇다고 자꾸 이렇게 만지잖니. 그러니 여기가 찌뿌둥하고 어느 날 여기가 이렇고 체력이 별로 안 좋아요. 차라리 암병이라면 병원을 들어간다니까. 차라리 정신병이라면 정신병원을 들어간다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내 스스로 인정이 안 된다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고 막 여기저기 참 이렇게 이상해요. 체력이 좀 안 좋아요. 두렵지. 우리 할머니를 두렵지 아가. 예, 좀 약간 예, 좀 약간 무섭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정말 여기서 더 내가 정신이 멍롱해지고 정신이 응? 혼미해지고 너 그럴 것 같다면 조금 무서움도 있어. 애기, 그러니까 신에서 봤을 때는 애기예요. 그러니까 아가처럼 보이는 거야. 자손이 거기에서 부분이 있어서 너네 집에서도 누군가가 나는 무당이 됐든. 업신을 모시든 그렇게 빌어서 닦아서 가야 되는 집안이야. 그것이 부리로 내려오다 보니 산줄, 묘탈, 산소탈이라 그래. 거기에서도 탈이 들어와 버리니 자손마다 가지가 자꾸 말 금전 말라져라 사람 말라져라 누군가는 하나는 미치광이가 나와라 누군가가 하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해라 이거야. 돈을 벌 것 같으면 말 잘해. 신명의 말은 잘해. 타로 본다고 가끔씩 그냥 취미로 타로를 보시는데도 말 잘한다니까. 네 맞아요. 어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어쩔 때는 기뻐서 눈물이 나. 그러니까 나를 알아준 것 같아서. 내가 이거 맞춘 것도 맞춘 거지만 누군가 나를 알아준 것 같아서. 인정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나를 조금 알아주는 것 같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그랬지 사람들한테 내가 주목받고 싶고 또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자. 언니는 무당이 안 될 것 같으면 미안한데 어서 풀이라도 하고 살아. 그래서 내 하수연 신령님한테 하고
그래 너의 신의 빨이라 그래 우리가. 그게 조금씩 눌러 눌러 눌러서 잠재워져 갈 수가 있어. 네.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도 놀고 먹을 수는 없어요. 네. 어, 투잡도 해야 되고요. 네. 일을 한 가지만 갈 수가 없어. 네. 미쳐버려. 네. 고요한 게 너무 고통이야. 예, 네, 맞아요. 가만히를 안 했어요. 심심해 죽겠어, 가만히. 괴로운 거야. 네. 누가 미쳐도 저 한시대도 가만히 안 있고 저 막 이게 아니라 네. 누가 나를 앉혀놓고 네. 제대로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예, 예. 그러다 보니 본인도 아, 너무 괴로우니까 그 순간이 그 시간이 너무 고독하고 너무 그냥 두려워.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나의 직성으로 나의 그런 기운으로 들어왔다. 응? 너네 집안에서도 이게 뭐 여기 성씨가 원래 그래. 여기 성씨가.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네. 어디 가서라도 누른 끝은 아니야. 네. 살짝살짝 걷어주고 몸줄을 조금 놀려주고 스스로가 기분이 좋아서 다른 일이라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갔으면 좋겠어. 천만금을 벌 거니 억만금을 벌 거니 본인이 내가 로또를 맞고 횡재수를 바라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대로 더 내가 더 미치지 않고 이대로 더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 이렇게 내가 나의 어진 마음, 나의 바른 마음, 나 누가 미쳤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알아주고 내가 알아주는 직업, 내가 알아주는 사람과 나야 귀인이 발복해서 내가 행복한 거, 기쁜 거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 언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가 좀 신주를 좀 누르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 마라, 너무 고독해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제 구술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나요? 그럼요. 안 하는 것보다 좋아져요. 네, 뭐 하루 아침에 인생 되게 역전되는 건 아니지 아니더라도 신이 차츰차츰 도와준다 이거죠. 그럼요. 모든 것이. 네. 자, 우리가 병을 수술을 해도 그 병을 낫고 수술하고 아무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또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지? 사람들이 아 이대로 죽었으면 해도 죽지만 않게 해서 그걸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뭐 하잖아. 차츰차츰. 그래서 본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지금 이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니도 아니고 반정 내 정신 아니오 니 정신도 아니오 반 미치고 반 왔다 갔다 이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딸랑딸랑은냐 이게 딸랑딸랑 이게 있어. 그것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근데 이대로만 이대로 있다가 네. 또 근 10년이 가. 네, 그럼 안 싫어요. 싫어요. 그럼 나이가 60 다 돼요. 50 다 살아요. 그러면. 그죠. 네. 신명도 네. 젊은이들 좋아해. 네. 오래 있다가 가고 싶겠죠. 네, 그렇죠. 죽을 날 받아놓는 사람한테 가겠어요. 네. 그러니 네. 조금만 인정해라. 네. 누가 나이가 마음이 안 들고 네가 선택하지 마. 네. 내가 선택해서 어디 가서 뭘 잘하니 못하니가 없어. 네. 그러니 본인 신명을 거덕하. 네. 그리고 저 어떻게 이리 갈까요? 저러 갈까요? 와서 신령님한테라도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조금 빛 좋은 날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빛 좋은 날은 어떤 빛 좋은 날? 빛 좋은 날이란 힘들고 괴롭지만 나와 같은 자들로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자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떠한 이런 상처들을 웃을 수 있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아, 너무 서럽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웃을 수 그럼. 있는 날. 뒤져지고 엎어지고가 아니라 너한테도 한이 있다고. 그렇죠. 예. 원이 있다. 예, 맞아요. 다도 풀면은 엄청난 거거든. 그지? 그렇죠. 부당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맞아. 아무 잘못도 없이. 또 하나. 예. 부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했는데 자꾸 피한 것도 있어. 솔직히. 예. 싫어서. 예.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에 예. 자격지심이 너무 많아. 그걸 또 내가 잊고 살고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지금 구름 위를 걷고 있어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 조금 신명을 누르고 그러고 살아가시면 좀 좋으시다라고 하십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이제 생겨요? 신명 누르고 이제 좋다고 하면은? 갑자기 10명은 안 늘어나. 예. 갑자기 5명은 안 늘어나. 예. 그러나 한 명 한 명 그 조상이 신이 나와 연결해줘. 그럼 나한테 등을 치고 사기를 칠. 나를 또 모욕하고 나를 또 밟을 인간들을 주지 않고 상처는 어느 인연줄은 상처를 입어. 어느 인연줄을 만나도 부모와 자식기간에 만나도 상처를 입는 법이야. 그치만 그 정도로 파고들을 정도의 인연은 걷어주신다 이 소리야.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만 좀 부탁할 게 있는데 뭐야? 오방기 전사인데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실령님한테 부탁하는 건데 내가 했지? 아까 오방기 들었지? 제가 뽑는 걸로 해서 해주실 수 있어요? 빨간 깃발 나오면은 야 네가 아까 본인이 점치라 그랬지 내가 여기 점치마다 물어보다 빨간 깃발 나오면 부탁해? 붓은 할 거고요. 당연히 해야 할 거예요, 저는 붓은. 근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뭐 뽑으나 마나고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치료하고 해. 네, 치료하고요. 나도 네. 치료해. 네, 그래요. 그러면 부탁 그러면은 빨간 깃발 나오면 붓을 언제 하면 좋은가? 그건 이따 얘기합시다. 네, 네. 본인은 빨간 깃발이죠. 네. 나는 파랑 노란 중에 하나예요. 자, 앞으로 보면은 얼굴이 보이니까 하나만 오른손으로 하나 뽑으세요. 난 하나. 나요. 요거죠? 네. 요거죠? 네. 빨간색은 인연. 살아갈 수 있다. 네. 아이고, 구수. 하얀색. 빌어. 네, 빌어. 네. 많이 빌어요. 노란색이나 나왔으면은 그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조상이 이어주는데 네. 지금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지만 짝사랑 아닌 사랑이에요. 그 뭐 무슨 뜻이에요? 잘못하면 네. 이 사람도 갈 수도 있다는 뜻이야. 하늘나라로? 아니죠. 하늘나라 가죠. 아, 저 멀리? 나를 헤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야. 네. 그러니 조금만 더. 언니 이 사람 아니면 없잖아. 또 다른 사람 또 만나고 가고 누군가를 만나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만 더 뽑을게요. 그 사람이 하나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그래 하나만 더. 결혼할 수 있나? 그렇게 뽑아봐요. 빨간색. 아니 너 언니가 받지 말고. 네. 왜 언니가 뱉어? 네. 그죠? 네네. 몇 살이에요? 70 넘었어요. 많이 빌어요. 비는 게 흰색이야. 이거죠? 네. 많이 빌어. 그렇게 인연이 안 돼요. 인연이 안 돼요? 네. 붓도 하고 그러면 좀 괜찮아요. 인연 연결해 주는 곳은 없어. 네. 네. 많이 빌고 살아요. 네. 오방기가 빨간색이 안 나오면 결혼을 하고 싶다는데 빨간색이 안 나오고 있어요. 빨간색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네. 어? 오방기가 네. 빨간색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고 인연줄은 네. 내가 볼 때는 조금은 그냥 좀 생각을 좀 그 인연처럼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인연줄을? 어? 봐봐. 정상적인 연애니? 네? 정상적인 연애야? 아니요. 그치? 네. 근데 이걸 실령님한테 물어봐. 그 밤 미쳤다니까. 정을 네가 보지 왜 나한테 봐. 빨간색 그렇게까지 얘기할 것 같아. 잠깐만.